저는 이제 주로 웹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은데요. 뭐 인터넷 환경이 이제 새로운 기술이고 그 사이에서 새로 생겨나는 인간관계나 이런 모습들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. 그래서 특별히 이번 작업은 제 컴퓨터 안에 있는 임시 폴더라는 파일 안에 있는 이미지 조각들로 구성된 영상인데요. 그 임시 파일 폴더라는 거는 우리가 인터넷을 방문하고 나면 남는 어떤 이미지 조각들로 그 컴퓨터 주인의 성향이나 그런 어디를 방문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수천 개의 조각들인데, 저는 특별히 그 중에서 겨울이나 이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아이콘들로만 모아서 영상 작업을 해봤어요. 시각적으로 재미가 있는 GIF 그런 작은 이미지들을 모아가지고 크게 영상으로 써서 이렇게 작은 것에서도 확대돼서 의미가 있는 어떤 그런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. 우선은 형태 자체가 긴 띠 모양이라서 조금 어려운 점도 있었는데, 외벽에서 어떤 사람들과 더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같아서 벌써 약간 설레이는 느낌이 있어요. 관계에서 오는 공허함을 원래 표현하고 싶었는데, 네, 그런 환경을 제가 반영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늘 어두운 얘기라기보다는 또 그 웹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관계, 그러니까 사람들을 새로 만나면 또 기분이 좋잖아요. 또 알고 싶기도 하고, 뭐 그런 것의 도구로 인터넷이 쓰이기도 하니까 뭐 그런 이야기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. 도자 비엔날레 쪽에서 했던 건데, 어린 아이들하고 같이 픽셀 스티커를 나눠주고 같이 그 어떤 큰 벽화를 만드는 작업이었어요. 아이들도 좋아하고 또 저보다 더 크리에이티브한 감성을 갖고 있어서 저한테도 되게 좋았고, 무엇보다도 애들이 되게 즐거워하는 걸 보니까 저도 되게 좋은 에너지를 받게 됐던 것 같아요.